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사용 설명서의 와벳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스케일링은 언제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잇몸, 잇몸, 잇몸.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스케일링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에? 스케일링을 해줬는데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스케일링만 해줄 거라면 차라리 안 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뭘 더 해줘야 한다는 거죠? 스케일링 후에 폴리싱을 꼭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스케일링은 뭐고 또 폴리싱은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치석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병원에서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 치아 표면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해요. 사람 치과에서와는 좀 다르게 강아지나 고양이들의 치석 제거는 좀 더 강한 RPM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치석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스케일링만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치아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과 흠집이 생기게 돼요. 물론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균열과 흠집에 더 많은 치태가 예전보다 빨리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빨리 치석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폴리싱이란 원래 광을 내는 작업을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치아에 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약품을 넣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을 말해요. 우리 강아지 고양이 오늘 스케일링 했어요 라고 한다면 스케일링과 폴리싱 여기까지는 최소한 같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강아지 고양이가 동물병원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는데 폴리싱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스케일링만 해줘도 충분해요 라고 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병원은 그냥 거르세요. 치석이 많은 경우일수록 나이가 많고 스케일링을 자주 해주지 못할 아이일수록 폴리싱은 꼭 해주셔야 해요. 스케일링을 하고 폴리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지각과민 처치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이가 시린 경험이 있으시죠? 지각과민제 처치란 이때 시림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물질을 가지고 치아 표면을 코팅해주는 것을 말해요. 요즘 제품에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충치 예방까지 함께 해주죠. 이건 뭐 어려운 시술은 아니에요. 스케일링 폴리싱 후에 치아 표면을 깨끗이 닦고 그냥 붓으로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비용도 그리 비싸지는 않으니까 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링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자가 스케일링을 해줄 거면 안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자가 스케일링 예찬론자분들께서는 엄청난 비난을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소신 있게 얘기해 볼게요. 자가 스케일링이란 스케일링 도구나 기계를 가지고 보호자가 직접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자가 스케일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취를 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자가 스케일링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사실은 최대 단점입니다. 자가 스케일링의 문제점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폴리싱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특히 자가 스케일링을 할 때 이런 핸드 스케일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치아 표면을 긁어내는 겁니다. 실제 병원에서 스케일링 할 때는 이 핸드 스케일러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아 표면에 손상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무마취 상태이므로 정작 중요한 부위의 치석 제거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구강 안쪽 치아와 치주 부위, 즉
치아의 뿌리 쪽에 치석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마취 상태에서 아이들이 아 하고 있을 리도 없고요. 스킬러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깊게 찌르는데도 꾹 참고 있을 아이들은 없거든요. 결국 자가 스케일링을 한다는 것은 보이는 부분만 하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치아는 많이 손상이 되고 잇몸 치료를 위해 꼭 제거해야 하는 부위의 치석은 놔둔 채로 말이에요. 오늘은 잘못된 스케일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약하면 스케일링 할 때 폴리싱은 꼭 같이 해주자. 집에서 자가 스케일링은 하지 말자. 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케일링을 안 하기 위한 자가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가 스케일링은 빼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이상 동물병원 사용설명서의 와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